내일장 준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대응을 할지 내일장 미리 보기 오늘은 미르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외국인 수급이 이제 결국에 들어왔습니다. 네. 뭐 시간의 문제였지만 언제까지 끌고 매도로 끌고 갈 것인가 한번 지켜봤는데 네네. 이제는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게 단기적으로 그냥 또 한번 살짝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뭔가 네. 이제 분위기가 달라질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오늘은 이제 기분 좋은 얘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좋죠. 조심스럽게 좀 바닥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일단은 이제 저도 장중에 이제 접한 뉴스인데 그 연준 내에서 이제 금리 동결 분위기가 좀 확산이 되고 있다는 뉴스가 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원초적으로 지금의 시장의 가장 큰 악재가 그 통화 정책의 어떤 불확실성이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파월이 항상 애매한 얘기를 하잖아요. 네.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경기 지표에 따라서 뭐 금리 결정한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렇죠.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이 어떤 확고한 저는 입장이 있어야 된다 보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면 시장은 또 그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파월이 했던 얘기 중에서 많은 얘기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건 이 데이터에 따라서 올릴 수도 있고 동결할 수도 있다. 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장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무슨 표현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초적으로 그래서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 불확실성 이게 해소가 돼야 시장이 좀 안정을 찾을 거라고 보는데 오늘 이제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연준에서 이제 금리 동결 분위기 확산. 근데 이거는 이 비둘기파뿐만 아니라 매파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연준 인사들이 그 높은 국채금리가 어쨌든 긴축 효과를 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이 좀 어려워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매파로 꼽히는 뭐 댈러스 총재 같은 경우는 이제 국채금리 급등을 인해가지고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뭐 비둘기파는 당연히 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매파적인 인물 이제 연준의 그 윌러 연준이사 같은 경우에도 현재 긴축 상황이 금리 인상에 해당된다는 뭐 견해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조금 금리 동결 분위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회의 같은 경우는 이제 동결 가능성이 67% 정도 이제 올랐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시장에 좀 긍정적인 분위기로 작용이 되고 외국인 수급을 좀 일으킨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장중에 나왔던 뉴스를 좀 소개를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또 반가운 것은 이 시장 매수는 4,285억이거든요. 제 HS 기준은 4,285억이에요. 5억인데 여기서 IT 매수가 4,600억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삼성전자 하이스 쪽으로 매수가 상당히 강력하게 들어왔다는 부분들. 어찌 보면 제가 그동안 이제 요 방송은 아니죠. 다른 프로그램에서 항상 이제 2차전지 다음은 주도주가 반도체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IT 쪽으로 매수가 또 강력하게 들어왔다는 부분들은 그렇네요. 상당히 좀 반갑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2,400포인트 전후로 해서 이제는 좀 바닥을 잡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스라엘 사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하마스며 헤즈볼라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게 이 1974년도에 있었던 마지막 중동전쟁 요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그때 당시에는 아랍권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공격하는 흐름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이집트라든지 주변국들이 좀 발을 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확전 가능성보다는 길어질 가능성에 좀 무게중심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계속 길어지고 있잖아요. 비슷한 양상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악재로서의 어떤 영향력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조금 오늘은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업종은 이렇게 되면 좀 당연해요. 낙폭가대. 그럼 낙폭가대는 2차전지, 반도체, 로봇, 뭐 그리고 소프트웨어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일단 먼저 좀 보시고 뭐 개별 테마 추가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바닥을 어느 정도 좀 잡은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을 네.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 저희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이 떨어졌던 거 2차전지, 반도체, 네. 로봇. 네. 일단은 반도체는 오늘은 좀 올랐단 말입니다. 네네. 그럼 내일은 저희가 어떤 섹터 좀 볼까요? 내일은 뭐 당연히 2차 전지죠. 네. 오늘 좀 원고 쓰니까 좀 쉬웠어요. 네. 2차 전지인데 그 중에서도 리튬. 리튬. 오늘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이 힘이 그러니까 최근에 방산주도 제가 지난주에 유가가 그 석유 관련주가 이제 상한가에도 부담스러워서 얘기를 못 드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방산을 말씀드렸는데 유가 석유 통주 같은 경우에 상가 한 대도 그렇게 가버렸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렇게 본다면 리튬 관련주 같은 경우도 말씀하셨듯이 하이드로 리튬이 상한가, 리튬 포어스가 상한가, EV 첨단 소재가 상한가, 다 상한가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급반전되게 되면은 지금 사회에 나가고 있듯이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추경해서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차피 내일 뭐 시장도 이 분위기라면은 2차 전지가 가장 강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미래나우텍, 강원에너지, 광무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좀 따라서 순차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욕심을 내기보다는 길석 반등 국면에서 조금 이제 확실한 쪽으로 간다라는 개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2차 전지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시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시장은 기술적 반등 국면에 그동안 낙폭과대 국면에서 2차전지가 가장 많이 빠졌었고 그러면 이 또 시장이 반전되게 되면 가장 많이 빠진 업종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고 그리고 그중에서도 또 리튬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오늘 또 탄산 리튬 가격 또 17만 위안 회복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그 톤당 60만 위안에서 60위안에서 빠졌던 점을 감안해보게 되면 아직 3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회복이 됐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이런 것들도 조금 이제 기술적 반등 국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그런 차원에서 좀 해석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이 반도체 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반등했고 과연 내일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차 전지가 다음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도 알려주시죠. 네, 오늘은 코엘 패션이라는 종목을 코엘 패션? 좀 말씀을 네. 드릴 건데요. 지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16일이죠. 월요일 같은 네. 경우에 이제 그동안에 저항대였던 7,500원대를 좀 돌파를 하게 되면서 신고가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갔냐면 어제 이제 코스닥 시장 본부에서 그 재상장 예비 심사를 이제 허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인적 분할 이후에 이제 새롭게 이제 분할되는 패션 자회사를 패션 자회사라기보다는 패션 부문을 또 새롭게 상장을 준비하게 될 건데 아마 그런 것들은 기대감들이 제가 볼 때는 반영이 된 게 아닌가 봅니다. 왜냐하면은 어제 이전까지 7,500원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재상장 예비 심사가 완료가 되게 되면서 주가 어쨌든 7,500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인적 분할 이슈가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운송 부분이 로젠택배가 있거든요. 운송 부분하고 전자 부분이 수익이 되게 안 납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패션 사업이 이제 영업이 758억이고 운송하고 이제 전자 부분이 10억하고 248억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 이제 영업에서 75%가 이제 패션 부분에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코엘 패션 입장에서는 전자 부분하고 이제 그 운송 사업 부분이 돈이 안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분할을 해서 돈 잘 내는 부분을 좀 더 키우겠다. 뭐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로젠택배 같은 경우는 조심스럽게 이제 그 매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매각을 하게 되면 또 이게 또 현금 유동성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게 될 때 실탄으로 좀 작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긍정적으로 봐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영국 캐주얼 브랜드 슈퍼드라이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660억 정도 그 지적 재산권 아시아 태평양 지적 재산권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국내 제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 해외 진출 일단은 동남아 쪽으로 먼저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주를 통해서 수주를 받고 내년 상반기가 되게 되면은 슈퍼드라이였던 제품을 또 이제 생산을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해 말에 또 아시아 10여 개국 쪽으로 동시 진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모멘텀들 이런 이슈들을 좀 모멘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려서 마지막으로 짧게 가격 전략 먼저 말씀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만 원 잡았습니다. 만 원 잡았고요. 손절가는 일단 7,1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엘 패션까지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으로 알려드렸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정태근 이사와 함께 시장 정리하고 내일 일정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이사님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